오늘은 이 팔자 특집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 많이 공부한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즉, 리프팅이 답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폭염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37도나 돼서 정말 너무 더운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편하게, 시원하게 옷장을 입어봤고요. 일단 그럼 팔자 주름에 대해서 저도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이 팔자 주름과 팔자 골, 그리고 이 불독살, 그리고 여기 생길 수 있는 그 잔잔한 그왜 할머니들께서 생기시는 그런 입술 주름은 리프팅이 답인 거예요. 네.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껏 이렇게 리프팅을 하면은 팔자, 그리고 코 옆에 늘어짐, 입 옆에 늘어짐까지 다 해결이 돼요. 이거를 바짝 업도 시키고 팔자 골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쭉 올리고 나서 기왕이면 그렇게 바람을 한번 넣어보는 게, 다르죠? 네. 볼에 바람을 집어 넣어 볼게요. 볼에 바람을 넣으실 때는 한껏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꽉 차게 넣어주시고요. 시간이 많으시면 5세트, 10세트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주름을 펴준다. 얼굴 라인을 펴준다. 그러니까 혀가 다리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혀를 다리미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저희가 얼굴을 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코, 망울, 바로 옆까지 타이트하게. 네, 이렇게 한번 돌고 다시 도는 걸한 세트로 할게요. 그것도 세 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이 혀가 여기에 있는 팔자골을 굉장히 펴주게 돼요. 저는 이거를 한 3년 전부터 좀 꾸준히 하고 있어서 팔자가 약간 완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꾸준히 하는 시기에는 확실히 이게 덜해지고,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방심하고 신경을 안 쓰면 조금 덜해지고,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평생 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면서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쪼글쪼글해지는 부분까지는 이제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차이로 되게 이게 사람 인상이 되게 많이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꼭 오늘부터는 꼭 여기 해주셔야 돼요. 네, 저는 지금 그냥 3회를 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자주름 케어 두 번째. 자, 제가 지금 손을 깨끗이 씻고 왔는데요. 손을 넣어서 하는 거는 바깥과 안을 같이 펴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세안하시고 딱이 동작을 하시고 손을 씻으시면 좋고요. 왼쪽. 해볼게요. 이렇게 엄지를 바로 여기까지 올리고요. 당겨주세요. 특히 여기는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많이 여러분들, 왜 저희 경락 같은 거 받을 때막 되게 지방이 뭉쳐있는 부위나 엉덩이 밑에 무슨 셀룰라이트는 그 지압봉 같은 걸로 관리사분들이 엄청 세게 진짜 막 피멍이 들 정도로 문질러 주시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렇게 한 세트 10회를 받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 라인이.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 할때 조금 세게 오일을 발랐으니까 여기 자극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문질러서 이렇게 문질르시다 보면은 울퉁불퉁한 데가 느껴지세요. 분명히 거기가 바로 노폐물이 쌓인 데예요. 그 부분은 세게 이렇게 막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문질르시다 보면은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기요. 여기를 이렇게 땡, 이렇게 문질렀어요. 이렇게 문질러 해보세요. 여기요. 이렇게. 자, 그럼 세 번째. 제가 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이 소주잔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크기가 얘가 조금 작아서 작은 부분에 하기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했을 때 밀착감이 얘가 더 좋아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갈수 있으니까 오일을 발라볼게요. 모든 마사지를 하실 때는 이런 오일이나 마사지 크림으로 네, 피부 자극을 무조건 최소화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피부 결이 망가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넉넉하게 발랐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당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손으로 했을 때랑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같이 리프팅을 할 거예요. 같은 힘을 줬을 때 어떤 눈이 더 많이 올라가져 있죠? 제가 오른쪽 눈이 더 많이 올라가져 있고요. 면적도 이게 더 넓어요. 케어되는 표면에 닿는 부분이 얘보단 얘가 더 부드럽게 진짜 부드럽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얘가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더 당겨지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네. 뭐 드라마틱하게 몇번 했다고 이게 뭐착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죠. 근데 이거를 꾸준히 1년도 부족해요. 2년, 3년, 5년 그렇게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사각턱이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더 자극이 많이 돼요. 제 고민인 하관. 저도 좀 하관이 넓었어요. 예전에 진짜 진짜 넓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조금씩 좋아져요. 그 남편이 맨날 저보고 박경림이라고 결혼했을 때는 놀리기도 했었어요. 순환을 조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이쪽 아래를 누르시고 이렇게 위까지 쫙 해서 여기를 요 끝으로 네 여기 끝으로 딱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게 시원해요. 시원한 부분이 있어요.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시원한 부분이 있어요. 목까지도 이렇게 케어를 해주세요. 그래서 되게 시원해요. 뒷목 마사지 할 때가 제일 시원한 거 아시죠? 쭉 올라 오신 다음에 모서리 부분으로 한 혀를 쫙 눌러주세요. 쫙 눌러주시면 진짜 시원해요. 이쪽 그러니까 약간 얼굴 축소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구까지 이용을 하면은. 이쪽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쪽보다 흐름해진 상태예요. 어떠세요? 지금 이거 몇번 아주 뭐 몇십 번한 것도 아닌데 벌써 이쪽이랑 이쪽 라인이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이거 얼굴 축소 효과 있어요. 있어요. 하관 넓으신 분들 꼭 강추. 아, 그렇게 요쪽만 하면 비대칭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무조건 여기는 세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최대한 살살살 올리셔서 여기서 세게. 아시죠? 네. 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여기를 사각을 막 눌렀잖아요. 네. 순환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저희가 아직 30대이신 분들은 아직은 많이 못 느끼세요. 어떤 이런 작은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많이 못 느끼실 텐데요. 제가 주변을 봐도 그렇고, 50 그리고 60이 넘으신 분들은 이런 관리, 뭐 자는 습관, 그리고 기초 화장을 하는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사소하고 작은 습관이라도 네, 조금씩 지켜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는 인생이 80이 아니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네,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팔자도 펴지면서 하관까지도 잡을 수 있는 좋은 팁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지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요코 위는 그냥 이렇게 코 망울에서 1cm 정도 떨어진 요 부분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업을 시켜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리프팅. 여기는 특별히 팔자 주름이고 뭐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냥 이쪽은 리프팅만 해주세요. 이렇게 리프팅 5회 정도.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해주시고, 조금 뭔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가볍게, 여기 이렇게. 아주 살살, 자극되잖아요? 진짜 살살. 네, 아기 다루듯이, 저희 갓난아기 다루듯이, 살살, 이렇게 관리해주세요. 이쪽 부분도, 확실히,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게, 이렇게. 요쪽은 조금 닿더라도 요 위는 거의 뜨다시피 해서 눈가에 절대 자극 주지 마시고요. 3회에서 5회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팔자 케어. 네, 이렇게 제가 해봤는데요. 마무리는 이렇게 한번더 오일 바르시고 쭉. 이런 식으로 딱 마무리까지 해주시면은 활자 주름 많이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매일매일 혹은 이틀에 한번 정도라도 잠깐잠깐씩 하시면은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활자는 진짜 관리가 어려운 만큼 조금씩 노력해서 네.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멋스럽게 나이 들어가고자 함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제 부족한 영상,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움이 조금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제품, 과 함께 또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